다음 나라 러시아입니다. 한번 보시죠. 러시아가 얼마나 될까요, 영토가? 한 3분의 1 되지 않나요? 지구에. 아, 지구에. 아, 지구의 3분의 1. 네. 동쪽으로는 아시아, 석쪽으로는 유럽까지 다 차지하고 있죠. 여기는 러시아가요, 넓은 게 아니라 광활해요. 170배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1700배는 되는 줄 알았어. 네. 내가 다 미안하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2배입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러시아도 이제 처음부터 넓었던 건 아니겠죠. 처음엔 부족 단위로 시작을 하고 고생 엄청 해요. 그렇게 힘들던 러시아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게 16세기입니다. 요게 이반 4세라는 사람이 여기는 모스크바를 차지하고 영토를 넓히기 시작한 게 시작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여기는 우랄 산맥을 넘어요. 넘어가지고 러시아가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는 시베리아까지 가고요. 18세기, 19세기로 가면서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쭉 해가지고 오늘날의 러시아 영토를 만들자. 이렇게 러시아는 커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기 전에 러시아 그러면 강한 나라, 초강국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여기는 러시아도 침략도 많이 받고 트라우마가 있더라. 현무 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의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맨날 우리나라를 침략한다. 일본, 일본. 일본이죠. 러시아한테 일본 같은 나라가 어딜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역이죠. 저 유럽 쪽 아니에요? 유럽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지리의 힘인데 여기 이제 북유럽 평원이라고 있죠.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기를 여기 있는 유럽하고 북유럽 평원 사이에 산맥 하나만 있었더라면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텐데 산맥이 없이 평원이 있다 보니까 여기 나라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17세기에 폴란드가 쳐들어갑니다. 18세기엔 스웨덴이 쳐들어가요. 19세기에는 나폴레옹이 쳐들어가요. 프랑스가. 20세기엔 누가 쳐들어갈까요? 아돌프 히틀러. 러시아를 쳐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침입에 여기는 러시아가 어떻게 맞섰느냐? 전술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계속 후퇴. 그냥 후퇴? 식량하고 가옥을 싹 불지르면서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후퇴하니까 보급로가 길어져갖고 적들은 지치기 시작했고 여기는 러시아의 동장군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름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도 요 앞에 코스염이 꽁꽁 얼어버리고 항복 이러고 나간 거죠. 이게 러시아의 힘이에요. 근데 여기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저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으로 여기가 우리 편이었는데 다 여기 지금 독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어떤 무기를 유럽에 들이대느냐, 그 무기를 맞춰보세요. 무기요? 네,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핵무기? 혹시 가정집에는 그냥 연결돼 있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가스! 정답! 가스와 석유. 이 석유하고 가스가 많은 거예요. 가스. 그래서 유럽으로 향한 송유관을 열거나 잠그는 그 권한을 러시아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서 쓰는 천연가스의 25%가 러시아에서 오는 거예요. 독일이 50%. 절반을 의지하고요. 특히 러시아에 딱 붙어있는 나라 핀란드,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딱 요 나라들이죠. 요 나라들은 다 100%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 쳐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리고 저기 있는 미국이랄지 서방 국가한테 길을 내주는 순간 나 밸브 잠궈. 그럼 국가 이거 완전 셧다운 스탑 되거든요. 석유와 가스를 무기화해서 여기는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탄탄히 버티게 하는 국가가 러시아다. 그런데 러시아한테 다 있는데 이게 없어. 그래서 저자는 러시아는 절대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힌트. 뭐가 없길래? 힌트? 힌트 얼음. 어? 얼음? 얼음. 여름. 여름. 여름이 없어. 한국 없어요. 부동한국. 아, 얼지 않는 한국. 얼지 않는 한국 없는 거예요. 다 얼어버리는구나. 형 씨, 러시아에서 제일 큰 한국은 어딜까요? 블라디보스토크? 맞습니다. 여기가 제일 큰 한국인데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도 1년 중에 몇 개월은 얼음이에요. 맞아요. 이 위쪽이 다 북극이잖아. 배들이 못 다닌다니까. 이 나라는 한국 없어요. 그러네. 바다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위에 있구나.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러시아가 집착하는 게 어디냐. 드디어 한국을 얻습니다. 1년 내내 얼지 않은 부동항을 얻어요. 그게 2014년입니다. 어디냐? 바로 여기는 요 블랙시라고 흑해 보이죠? 크림반도에는 세바스토폴 항구입니다. 바로 여기.
이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반도거든요. 근데 이 크림반도 이 세바스토폴이 있는 이 지역이 얼마나냐면 유럽의 벨기에만 해. 근데 이걸 사실상 러시아가 빼앗다시피 가져왔잖아요. 그럼 EU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요. 가만히 있었어요. 세네가스. 그것 때문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절반을 러시아한테 의지하고 있으니까 강력 제재를 할 수 없었던 거죠. 하는 척하다가 이렇게 슥 내렸죠. 자 그러면 이제 현무 씨가 푸틴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러시아도 21세기 비전이 있어야 되죠. 중국의 비전은 뭐였죠? 해양 강국. 러시아의 비전은 뭘까요? 지금 항구는 여기밖에 없거든. 이거 갖고 해양 강국 어려워요. 러시아의 21세기 비전은 뭘까? 그 뾰족한 수가 뭘까? 야. 답은 북극입니다. 여긴 석유와 금과 모든 천연광물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장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북극을 개척하는 자, 세상을 개척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 나라가 달려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긴 배가 못 다녀요. 얼음을 갈면서 가야 되거든. 근데 그 쇄빙선이 미국은 한 대 있대요. 러시아는 46척 있습니다. 지척에 있는 북극에 쇄빙선 46척. 그걸 갈면서 금도 캐고 석유도 캐고. 그럼 결국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영국 사람이죠. 유럽으로 갑니다. 바로 위로 갈게요. 여기 있는 유럽은 단 한 번도 통일이 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자연지리적 조건인데 끊임없이 산맥과 강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달랐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유럽의 전성기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만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진출하면서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다 언제 몰락하나요? 세계대전으로 몰락을 하고 미국과 소련에게 패권을 뺏기게 됩니다. 유럽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힘을 합치죠. 그게 EU라는 거예요. EU. 그래서 화폐를 통일을 하고 권장까지 한번 합쳐보자를 했는데 여기는 EU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전 유럽이 나름 발전한 국가였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가가 있는데 물가도 다르고 환율도 다르고 경제 사정과 유통구조가 다 다른데 그 경제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러니까 EU에 잘 사는 국가들이 어려운 국가한테 돈을 막 퍼주고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까 어려운 나라들은 어려운 나라들을 싫어하고 잘 사는 국가들은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 우리가 뭐 은행이야? 이러면서 이제 불만이 나오고 영국이 뛰쳐나가게 된 브렉시트. 그래서 이 영국인 출신의 이 저자는 여기는 유럽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평가를 하냐면 이거 이러다 세계대전 날 수도 있다. 유럽의 미래를 굉장히 암울하게 보는 책이 이 책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저는 영국을 성토할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영국인인 이 저자의 의견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인도 앤 파키스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러시아 쭉 올라갔다 쭉 내려온 거예요. 이 책에선 인도하고 여기는 파키스탄을 같이 묶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현무 씨, 여기는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 아시죠? 네네. 엄청 안 좋아요. 여기에 영국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둘이 같은 나라였어. 근데 영국이 인도 지배한 거 아시죠? 지배하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요자들이 독립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간질을 시켜야 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그렇게 했었어요. 3.1운동 이후에 아, 또 3.1운동 버리면 안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 얘들이 이간질 시켜야겠다. 그래서 지주 자본가한테는 엄청 잘해줘요. 그래서 그때 친일파들이 속출한 거예요. 노동자 농민은 짓밟아요. 우리는 계층으로 이간질을 시켰다면 일본이 영국은 종교로 이간질을 시킵니다. 이 지역은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 섞여 있었는데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도 지역으로 내려와요. 반대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는 파키스탄으로 이사를 가요. 이 와중에 서로 폭력 사태와
어떤 그 폭동 이런 게 벌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냐면 100만 명이 죽습니다. 100만 명. 그리고 1,500만 명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데 이것은 영국의 지배 시절의 이간질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위쪽이에요. 카슈미르 지역인데 카슈미르 여기 있는 파키스탄하고 인도가요 지금 국경선을 3,000km 정도를 맞대고 있거든요. 근데 카슈미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인더스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인도가 물을 딱 막잖아요. 그럼 파키스탄 그냥 갈증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10년을 싸운 거예요. 인도 파키스탄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파키스탄 일부, 인도 일부, 중국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여기는 화요국 카슈미르인데 책에서는 말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온 세계가 바래야 될 것이다. 이유가 뭘까요? 둘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이었습니다.